플레이어는 둘이에요. 보험사가 있고 보험 소비자가 있어요. 둘 다 돈을 원하죠. 각각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보험 소비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보험을 가입하자마자 뭐 암에 걸리거나 차에 치이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죠. 이 전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험 소비자한테 진짜 이익은 자기 몸이 건강한 거예요. 보험사는 이 전략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부지급률을 높이는 게 보험사들이 돈을 버는 핵심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랑 대학생이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보험 게임은요. 그 여러 전략 중에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은 이 의료자문이에요, 의료자문.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몇 퍼센트가 되냐면요. 50%가 넘어가요, 보통이. 거의 필살기가 바로 이 의료자문이에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두세 개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 덜고 마음 편히 치료받기 위해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막상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험금을 못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실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수십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당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내미는 의문의 문서, 바로 의료자문의 소견서입니다. 터널 앞에서 멈춰선 차. 뒤에 오던 차가 이를 보고 멈춰섭니다. 운전자를 도와 터널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한숨 돌리려던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화물 트럭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고 장기와 동맥이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김용선 씨. 도움을 받은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그는 한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었고 1년 반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안 들어져요. 아, 다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워드려요. 사고 여파로 뇌경색까지 발생했고 왼쪽 팔다리는 거의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박원래 발톱이 빠져버렸잖아. 아이고. 안 들어서 끄시니까. 아, 이 지금 발톱이 빠져버렸어. 땅에 이렇게 끄시면서. 이렇게 바르면서 빠지고 있군요. 평소에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던 김용선 씨.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기름 떨어졌어요, 그런 거요. 아주 대형사고 나버려요, 그런 점은. 그러면 전에 그, 어디 남은 거 4m를 거기서 대형사고 났듯이 아주 엉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밀어내가지고, 한쪽 안전지대까지 턴을 앞에 입구까지 밀어냈는데.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다다다 소리가 나길래 아차 싶어서 피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어제 돌아왔을 때, 야만도 몸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청정 배력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누구보다 건강했지만 지금은 아내 도움 없이는 간단한 일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병원 생활에 자동차 정비소 운영도 멈췄고 생계는 막막해졌습니다. 퇴원을 하더라도 이전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김 씨는 DB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부담이 됐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애기 아빠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대신 의문의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김 씨가 그 정도로 아프지 않다는 보험사 의료 자문이 소견서였습니다. 자문을 해줬다는 의사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의료 자문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질환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묻는 과정. 과잉 청구나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의사는 아니고 그 보험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못 움직인 거 보고 서류 떼가야 된다고 뭐 동의해주라 해서 동의해주고 그리고 그냥 그 외에는 이제 모르죠 저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 직원이 전달한 서류만으로 김 씨의 장애를 평가했습니다. 자문인은 그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관절을 움직이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김 씨의 담당 손해사정사를 만나봤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보행, 옷 입고 벗고, 목욕 이런 것들은 일부 제한이 되지만 팔, 다리는 움직임이 가능하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관절이 제한이 없으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겠어요? 재활 운동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안 되니까 재활 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문이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묻자 보험사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환자 주치의 의견이 중요하듯이 보험사 자문이의 소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딱 답변은 그거예요. 의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김용서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50% 후유장애일 경우에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50%가 안 나게끔 방어하려는 그런 전략을 한 거죠.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상해 40%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비사가 자동차 정비를 해도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아보지도 않고 아마 그 의사들이 보험회사 편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사가 만나고 싶어요. 그 가짜 의사 아니에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료 자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년 전 큰 교통사고를 겪은 김정환 씨.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해 10여 미터를 튕겨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잘 못 찍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자그라질 힘이 없어요. 그러고 깻잎 같은 거 붙는 거는 발질은 하고 그러고 생선 같은 거 나와도 고기를 밟아 먹지는 못해요. 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4개월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지만 영구장애가 남았습니다. 왼손은 그냥 들고 이래.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이래 마시는데 지금 전적인 게 발하고 이제 손하고는 재려갖고 밤을 잠을 못 자요. 재렵다. 새벽 한 3시, 4시 돼야지 잠이 들어가. 그는 롯데손해보험에 두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최대 보장금액은 1억 5천만 원.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을 절반 이상 삭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낙후가 70, 내가 다 보면 또 70이시고 지가 또 좀 더 또 저런 것처럼 또 내가 또 더 많이 아프고 뭐 해주고 싶어도 뭐가 가진 게 있어요. 올 초 김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선 의료 자문 결과 1차 보험금 청구 때와 장애율이 같다며 추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 소견서엔 그가 실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식사와 배변 처리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아예 없습니다. 손이 지금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아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아 손이 거기까지. 예. 왼손은 다 이렇게 예. 나가는데 오른손은 이제 꺾어지지를 않아요. 예. 아 이게 지금 더 이렇게 붓거나 이렇게가 안 되시는 거죠? 예.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통보하며 보낸 문서. 자문의가 소속된 병원이 공개돼 있습니다. 상계동 백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뭐 이렇게 만나보거나 혹은 뭐 그러신 적은 없죠?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교수님이 왔고 제가 올라가도 뭐 돈을 얼마 들도 좀 건치해주고 좀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진짜 와.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내 약까지 찾아놓고 내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금방에 내가 와. 그냥 그 교수님만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가 내 좀 고쳐달라고 싶습니다. 진짜. 아. 일단 병원으로 가서 자문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 해줬던 유리자문 선생님 이 내용을 보면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선생님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이 선생님께서 네.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네. 병원과 전혀 무관하게 개인이 쉽게 말하는 자문을 한 거거든요. 아 이거는 병원에서 따로 관리를? 아니에요. 네, 모든 두 병원에서는 이거 전혀 관리하지 않아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의 태도나 이런 걸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유령 의사. 자문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보험사뿐입니다. 롯데 손해보험 보상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의료 자문 여기 보니까 소견이 같이 첨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보상팀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의료심사팀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의료심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의료심사팀은 저희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부분은 네. 그쪽으로 해서 예. 담당자 확인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의 진단은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으며 자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기록만으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 의사 출신 변호사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이쪽은 오른손에 이제 마비가 좀 왔어요. 그렇죠. 지금 잘 짚지를 못하네요. 예.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능적으로 이런 거를 가장하고 싶었다면은 애초에 젓가락을 쓰려고도 안 했겠죠. 그랬겠죠. 그냥 포크로 찝어 먹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을 텐데 검사 결과만 보는 것뿐만 김용선 씨의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져서 이렇게 쓸려 나가 있는 게 자꾸 이제 본인이 혼자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은 이쪽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게 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할 때는 단순히 검사 결과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꾀병을 부리는 거라면은 정말 오른쪽 다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요. 원래 사람이 오른쪽의 힘, 오른쪽 다리 움직이려고 하면 오른쪽 다리 쪽 근육만 그 수축하는 게 아니라 왼쪽 다리도 약간 수축하게 돼 있거든요. 왼쪽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아예 힘을 안 주고 있다는 거니까. 뭐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환자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제한적이긴 하죠. 서류랑 동영상으로만 보는 건.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간호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목발 짚고 아니면 지팡이 짚고 화장실 이동 중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 지팡이 짚고 병동에서는 화장실 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담당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기능이 안 되는 걸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따질 거냐는 거예요. 서류를 가지고 본 사람은 서류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이해관계상 가장 장애율을 낮추려고만 덤빈다면 한도 끝도 없이 낮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근거를 대준 것일 뿐이지 이 자문의의 소견이 의학적으로 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한 소견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죠. 환자를 보지 않았으니까.
상위 다섯 곳의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이 조정된 비율은 최대 77.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만 22,838건의 보험금이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 자문 현황은 각 병원당 건수, 총 건수만 나와 있지 어느 병원에서 어떠한 의사가 자문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깜깜이식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한 점이 사실은 어떤 신뢰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죠. 더 지급하는 경우는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험금을 깎고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양측의 이견이 있으니 약관에 따라 제3의 병원에서 동시감정을 하자는 보험사. 하지만 김용선 씨는 자문의 정보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감정에서 똑같은 의사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자문을 하신 선생님은 지금 어쨌든 이야기 드렸어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언론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문이 얼마나 된다고 대학병원 의사들, 박사들이, 전문의들이 자문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귀찮은 일을 안 하겠어요. 고객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전혀 네, 없습니다. 국적으로 안 알려도 되니까 보험에서 안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놈을 계속 하면 놔뒀겠어요. 보험에서는 금융감독을 해요. 뭐 감독을 받는데 하면 놔뒀겠냐고 저 문제가 되면 동시 감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제3의 병원을 가요, 이제. 네.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환자분이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환자분이 지정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병원 정도 하면 그 중에서 고르시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고요. 네. 이 병원 맞아와. 학부들 정도 이야기를 하면. 네. 문제 없으면 오케이. 이거는 우리 학생에서 지정합시다. 모든 법에다들 다 할게요. 김 씨의 걱정엔 근거가 있습니다.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동시감정의사와 보험사 자문의가 같았던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보험사들과 통해 있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게 하나생명에서 자문의를 하고 있는 곳들의 리스트예요. 하지만 의사 이름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이건 삼성생명 리스트예요. 예, 예. 보험사별로 이렇게 많아요. 보험사별로.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가요? 보험 소비자가 대체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 실명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둘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서로 누가 맞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완전 깜깜이에요. 완전 깜깜이에요.